전투기 안에 보면 전투기랑 탱크 전시하는 공간이 있었는데 솔직히 미술과라서 보니까 이때도 이렇게 예쁘게 만들 수가 있구나라는 게 좀 신기했어요. 그러니까 전쟁이란 게 솔직히 저희한테는 멀잖아요. 아직 전쟁 중이라고 해도 휴전 중이니까 그래서 별 감흥이 없다가 그거 보니까 전쟁이 나이 굉장히 큰 거예요. 어릴 때까지 이렇게 길게 보진 못했어서 아 한국사에서도 굉장히 많았는데 이렇게 전쟁 기념관이 크고 안에 딱 보니까 작은 나라에 전쟁이 정말 많았구나. 그래서 연달아서 전쟁이 일어났었어서 이게 가는데 새로웠고 사실 저희가 이틀 전에 현충원에 갔다 왔거든요. 그래서 보니까 여기 전사 내용도 다 있었고 그래서 생각보다 돌아가신 분도 많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근데 안에 전시된 것 중에 어떤 분이 한글로 쓰신 일기장을 제가 한번 봤어요. 되게 그 상황에 막 폭격기가 오는 상황을 되게 한 장 정도만 이렇게 봤는데 되게 착잡하다고 해야 되나? 약간 전쟁을 겪어보지 못한 세대니까 그냥 글로만 읽고 좀 그렇구나 해서 썼는데 직접 그렇게 실제 상황을 보니까 되게 마음에 와닿더라고. 한 번씩 보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안에 한번 쭉 진하시면은 그 전사하신 분들 명단하고 네. 안에 들어가면 물 떨어지는 공간이 있는데 저희가 딱 돌아보니까 아치형 같은 데가 있더라고요. 네. 거기가 딱 석조성 같아서 여기 딱 이쁘지 않아요? 꽃도 이쁘게 있고 전쟁기념관 네. 이름도 있고 너무 이쁘게 나오고 그런 여행이요. 매번 올 때마다 정말 새로운 것을 또 느끼고 저번에 보지 못했던 것들 또 보고 나고 매년 올 때마다 뭔가 바뀌어서 아 이런 것이 또 있구나 라는 거를 매번 느끼는 것 같아요. 또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역사죠. 역사를 또 새롭게 알게 된다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저는 이제 아스코는 몰아봐서 좀 성공적으로 좀 하늘을 나니까 한번 속도전 여기 전쟁기념관 입구 바로 들어가면은 살짝 오르막길 돼 있는 데 있어요. 접근하고 바로 앞에 거기가 제가 여기 왔을 때 처음 찍었던 곳인데 거기가 좀 멋있는 것 같아요. 일단은 저희 나라가 이제 분단국가고 지금 휴전 상태이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저희 나라의 휴전 지금 현재 상황을 좀 알려. 2층 처음에 대한민국 역사예요. 마음이 아팠어요. 사람들이 우리 국기를, 우리 나라를 사랑해서 군대에 가고 도와주러 온 거. 저희 할아버지가 참전 용사셔서 좀 더 가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. 원래 해병대를 지원하고 싶어서 네, 해병대 관련된 게 유난히 좀 관심. 근데는 해병대를 지원해서 가실 계획이신가세요? 네. 멋있다. 보통 이런 무기 같은 것도 많이 못 보는데 한 번에 다 볼 수 있어서 좋았고 네. 무엇보다도 직접 내부 안에 들어가 보는 그런 체험을 한 게 가장 기억에 남더라고요. 전쟁기념관에 놀러 오세요.